우리 드라마에는 이제 아세요? 이 상징적인 그 대사들이 법칙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원의 법칙이나 무등을 탄 난장에 이런 걸 어디서 어떻게 쓰십니까, 작가 선생님? 원의 끝은 곧 시작이다. 이 원의 법칙이라는 게 따로 어디서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 그 머릿속에 어쨌든 남아있는 건데요. 우리 드라마에 굉장히 적절하게 맞는 표현 같아서요. 결국 복수라는 것이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정상국의 돈으로 마무리해. 그렇죠. 그게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수라는 걸 그뿐 아니라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모두 다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종착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시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는